아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? 좋지. 지금 카메라에 뒤에 막 오토바이들 다니고 이런 것도 다 찍혀요. 아 진짜? 네. 진짜 멋있어요. 우리가 멋있어야 될 텐데. 네. 저는 오늘 좀 멋있는 것 같은데. 너? 괜찮아. 나 빼도 우유 벌써 먹을 준비하고 있네? 뭘 준비하고 있어? 어우 갑자기 너무 고픈데요? 그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인 이유는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다 고생을 했고 갑자기 여기서 내가 안녕하세요 옆집팬입니다 충땅 충땅 아 참자 아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아 땅콩 땅콩에 늦었어 근데 어쨌든 3월 다 고생해서 네.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네. 먹는 거니까 4월 달에도 열심히 고생해서 네. 4월 말이나 5월 달에도 또 이걸 먹자고 좋아요 좋죠 좋아요. 1분기가 끝났잖아요 그죠? 그렇지 순삭 당했어 아유 고생했어요 네, 고생했어요 네. 많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모자라면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너 그냥 딱 마요네즈 우유 새우 같은데? 야 새우 살아있어 먹어봐 우와 완전 통통한데요? 이거 봐요 와 진짜 대박이다 맛있지? 지금 하나 더 시켜야겠는데요? 다른 새우도 한번 맛보고 시키는 게 나빼될 거야 진짜 뻥 조금도 안 못되고 제가 먹어본 새우 튀김 중에 제일 맛있어 맛있지? 네 위에 그 시리얼 시리얼 과자 같은 그런 걸 뿌려준 거야 이것도 맛있는데 마요네즈 새우 못 이기네 응? 마요네즈 새우 하나 더 시켜 먹어야 돼 근데 이것도 넘사네요 넘사죠 솔직히 맛있죠 야 이것도 넘사네 뭔가 이렇게 시리얼 올려 먹어야 돼요 우리야 네. 그 요거 전 메뉴 하나 더 달라고 이게 느낌상 이 요리를 위해서 이 새우를 막 잡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? 아 오늘 진짜 파티다 응 오늘은 어쨌든 그 돈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먹어 마음껏 우유도 마음껏 먹어 응 여기 오기 전에 한 마리 후회되었네요 뭐야? 해산물 먹기 귀찮을 것 같아서 어 그래 고기나 구워 먹죠 이랬는데 기쁜 후회 중 안 하시면 큰일 날 뻔했지 응 여기 와. 그냥 솔직히 좀 좋은 날 아니면 고기 조금 가격대가 좀 있어 맞아요 오, 이거 냠냠 베트남 쯔밥 똑같아요. 맞아 맞아. 아, 그 장조림 같은 거? 어, 베트남에서도 이거 능맘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먹거든. 이거 녹아야 되는데 고기가 거의 녹아? 맛있다. 맛있네. 맛있다. 와, 찍어 있어? 찍었나요? 네. 이거지. 이건 찍어야지. 지훈이 전 자 옆집 평 아 먼저 떠서 먹어 난 고기 좀 먹게 네 거절 안 하겠습니다 두 번 안 물어보는 거 네 두 번 해야 해요 국물이 두 번인데 맛있어? 뭔가 보이세요? 개발? 선생님 누구 따라와요? 네. 손 빨라도 안 돼? 아, 현아 그럼 안 줘도 되는데. 네? 안 줘도 돼. 네, 안 줄 거예요. 그렇구나. 진짜 맛있어. 꺼내놓고 다른 거 먹고 있어야 돼. 아니, 뜨겁잖아. 뜨겁지? 고기 뜯어? 고기 뜯는 것처럼 먹는데? 아니, 그 물과 단합을 위해서 네. 모인 거야 네, 알고 있어요 네 저도 먹고 나서 얘기하자는 거야? 싫어, 뭐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얘기 안 해요 말 안 해 그럼 뭐 천천히들 먹어라, 천천히들 뭐 어? 소연님 손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먹었는데? 몇 분 안에 이거 다 먹고 가야 되고 뭐 이런 미션이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아빠 어? 천천히
누가 보면이야 형이 이런 거 처음 사준 줄 알잖아. 처음인데요? 정확히 아신다. 이런 것도 먹을 때가 있던가? 우리가 또 먹는 거야? 막수 있어요. 이거 그냥 우리 간장게장 같은 거 네, 안에 퍼먹는 거랑 똑같은 거였지? 아 진짜 밥 비벼도 맛있겠다. 맛있다니까 진짜 맛있다. 그 맛이 겨울을 그들은 더 이상 나와라 하자. 진짜 말을 할 수가 없네. 유, 네. 맛있어요? 맛있어요. 왜 오늘 말 없어요? 아빠 너무 없어요. 인정. 우리 팀 역사상 이렇게 말 없이 밥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? 옆집으로만 계속 이야기해요. 나만 말하고 맞지? 네. 지금 한 명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내 우측에 앉아있는 이분. 더 있어요? 아, 잘 먹으니까 좋네. 자주 사줘야겠네. 영상이 도중에 끊기는 거 아니지 혹시? 그럼 막 먹다가 이거 아유 중간에 안 켰네요 하면서 끝나는 거 아니지? 네, 저희가 또 먹으면서 일을 하죠. 지금 우리도 다 고생했지만 우리 영상을 또 즐겁게 봐주시는 모든 분한테도 감사해요. 좀 얘기를 한마디씩 해, 난 먹고 있으니까. 야, 근데 진짜 그런 분들도 다 감사한 거야. 너네들도 진짜 고마운데. 다들 감사하죠. 우리 간간히 그 재미없는 영상도 있잖아. 재밌게 봐주시잖아. 근데 옆으로 또 고생했어요. 나 눈물 나야 되는데 눈물. 옆집 형 제일 고생하셨죠. 네. 김성. 아빠 언니 또 고생했어요. 많이 고생했어요. 누가 제일 고생했지. 지붕하라. 아, 찬이 거기다 뜨게? 네. 와, 이거? 여기도 뜰게. 야, 우유 먼저. 신 오빠. 언니. 우유가 착해. 아, 우유 착한 줄 알았다. 아, 이거 가져가세요. 언니. 아니. 잘 배웠는데? 와, 좀 살짝 소스 묻히니까 진짜 맛있네. 말도 안 되지 않아? 이래서 볶음밥 시켜 먹어야 되는 거야. 그런 다음에 알지? 이렇게 느끼함을 다 먹은 다음에 중국 차로 그 느끼함을 내리고 커피한테 딱 마시고 자면 딱인데 볶음밥은 진짜 맛있다. 이거 볶음밥이 소스하고 한 세트 같아. 잘 맞아. 이거 먹고 뭐 먹으러 가요? 위에 한식당 있잖아. 한식당? 냉면 한 그릇 해야지. 개운하게 육회 냉면 한 그릇 먹어야지. 우유 살짝 겁먹었는데요? 우유야 이거 다 먹고 우리 한국 식당 가서 밥 먹어요. 못해요. 배불러요. 우유 배불러? 네. 그럼 우유 구경. 네, 오케이. 아, 얼마 안 나왔는데? 얼마예요? 그거 넉넉히 먹지 그랬어. 23만 원. 예전에 우리 복권 1등 하면 여기 먹고요. 이거 웃겨나요? 복권 1등 안 돼도 여기 와서 먹을 수 있어. 아, 그니까. 그래. 복권 1등과 상관없이 너네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. 당연히 한번 사주고 싶었어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또 힘내보자고. 어? 아, 뭐, 뭐라고? 이거 해줘야죠. 구시대적인. 네, 해줘야지. 올려? 아래. 내려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도 안 맞아.